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킬링 캠프 닥터스탁 시즌 2.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 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과 또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낮 4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 2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 닥터스탁이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자,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는 문자로 종목 상담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데일리온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 답답한 주식 고민들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보유하신 종목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는 종목 상담이 너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꼭 열정 두 글자를 적어주시고 또 궁금한 점 함께 보내주시면 채택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열 주식닥터의 수급 분석을 통한 시장 주도주 매매 비법 직접 전수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707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열정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식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급 분석을 통한 시장 주도주 매매 달인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을 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의 강세 지속이 되면서 오늘도 장 후반에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좀 오르내리락 하면서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들어 살짝 상승폭을 키우면서 2410선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급등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4거래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를 보였지만 다만 기관은 매도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양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역시 장 후반에 상승 탄력을 더 키우면서 1% 이상 올랐고 779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바로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탄력이 더 좋았던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은 함께 매수를 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외국인이 650억 원 이상 매도를 했고요. 오늘 장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나 그리고 또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독일의 완성차 업체 포르쉐가 기업 공개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포르쉐의 기업가치는 약 600억에서 850억 유로로 추산이 되고 있고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포르쉐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오늘장 강한 탄력을 보였고요. 다음은 가스관 관련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 천연가스 공급처를 아시아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이 추가로 증설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밸브나 이 철강 관련주들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XR기기 출시 기대감 이어지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이 XR기기용 패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뉴프렉스가 22%, 선익시스템은 16% 급등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소폭의 반등 흐름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계속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시장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 시장에 대해서 관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부분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휴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상승세를 소폭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대감들이 보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역시 이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재료 소멸이라든가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호재들이 나온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세는 좀 제한적인 모습들 이로 인해서 환율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에서도 수급이 매도 흐름들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이제 5일에 새벽에 진행된 OPEC 플러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OPEC 플러스 회의라는 것은 석유 수출 국가 기구인 OPEC하고 비OPEC 산유국들이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는 비OPEC 산유국들의 회의인데요. 이 OPEC 회의에서 이번에 10월 하루 1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락세에 있던 유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뭐 감산 같은 경우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감산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10만 배럴을 지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을 해서 10만 배럴을 증산을 결정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그걸 다시 되돌아간 수준이었습니다. 10만 배럴이라는 것들은 증설을 시켰을 때 최대 생산량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감산에 주요하게 그런 요인들이 반영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감산 요인들로 인해서 유럽 증시도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까지 겹치게 되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 불안도 계속 동반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고요. 유럽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결정이 되는 게 금리 인상이 75베이시스포인트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하락 마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산유국들하고 서방 국가들이 정치적인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 자체는 당분간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실물 수요 부진, 그러니까 소비가 조금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감산 조치를 진행을 했던 것들이니까 앞으로 유가에 대한 소비는 계속 줄어들 수 있고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감산하면서 유가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9일에 에너지 장관 회의가 유럽에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여기에서 원유 가격 상향제라든가 이란산 원유 공급 가능성들 그리고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추후에도 유가는 하방 압력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 수혜주는 아무래도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원금을 확보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9월 중에 증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바로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3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는요, 추정치는 아직까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전월 대비로서 마이너스 0.1%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경로는 유효하다라는 점, 그리고 당분간 이제 1300원대 이상의 환율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좀 주춤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시장 이슈들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유가와 관련해서 간밤에는 국제유가가 OPEC 플러스의 감산 소식 때문에 일부 상승 그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과 수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를 비롯해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고 상승이 좀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따라 정유주를 비롯해서 유가 상승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중요한 지표는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것이 발표된 다음에는 환율이 조금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 또 중요한 포인트들 체크를 해가시면서 시장 전망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주요한 이슈들 또 짚어주셨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또 종목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 정말 꼼꼼하게 잘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로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실 때 열정 키워드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열정 적어서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들어가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얻어 가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7077을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전략 들어보고 오늘 또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글로벌적으로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은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 있어서 좀 접근이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자, 우선 뭐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업종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최근에 유가가 하락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가 다소 주춤할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차익실현 매물들이 다소 소화 과정들이 거쳤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산업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태양광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판매가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판매가가 인상이 되고 있다는 것들은 소비가 그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를 올릴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태양광 산업부의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업 부분들이 침체기에서 그동안 침체기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성장기로 돌아서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종목별로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실적 증가가 좀 뒷받침되고 있는 그 되기 시작한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이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이 계속 강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에너지 불안감이 유발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섹터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유럽에서 에너지 대란이 있으면서 태양광 설치 수요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유가가 하락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이 에너지, 태양광, 신재생 업종들의 섹터의 관심도가 그렇게 낮아졌던 것들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매물 소화 과정들을 거친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서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신축 건물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붕형 태양광이라든가 옥상형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태양광 산업은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폴리실리콘이라든가 웨이퍼라든가 원가 부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폴리실리콘 생산이 조금 주춤한 중국 같은 경우에서 폴리실리콘 생산이 좀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세 흐름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증설이라든가 뭐 생산이라든가 전력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제한적이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상승세가 영업이익을 조금 해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중국 신장상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단은 불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태양광 관련 종목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연말까지라든가 내년 초까지라든가 보시는 것도 길게는 내년 초까지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들 조정 시에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섹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공장이 있는지가 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 대표적인 수혜주 하나솔루션입니다. 오늘장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폴리실리콘 원재료입니다.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도 그렇게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어봤고 이 태양광 관련주 연말까지 그리고 길게는
기대는 내년 초까지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또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포르쉐 상장 소식 때문에 오늘 굉장히 또 급등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IPO를 다음 달쯤에 또 공식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까지 좀 모멘텀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포르쉐 상장과 관련해서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폭스바겐 관련 그룹을 좀 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폭스바겐 그룹이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부가티 이런 유명 자동차들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표 자동차 시장의 메이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에 연관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 포르쉐에 직접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오늘 장중에 부각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코리아 ST라든가 3기 성우전자 세아 메카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여준 종목들인데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서는 시가총액이 962억 원 수준입니다. 포르쉐의 카본 네스티 캐니스터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이제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1,540억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부각을 되기도 했습니다.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필름 콘덴서를 포르쉐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좀 받기도 했었고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1,8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수혜주로 알려진 이런 종목들은 네. 이미 어느 정도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아니면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중소형, 특히 이제 소형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적인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이고 따라잡기는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던 코리아 FT, 25% 강세를 보였던 3기 성호전자,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대부분 작은 종목은 급등력이 굉장히 크고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은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일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 스마트폰 관련해서 또 어제 말씀해 주신 아이폰 신작 공개 일정도 그렇고 최근에 이슈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롭게 부각된 소식이 애플도 폴더블 아이폰 생산을 원하고 있고 또 패널 제조사로 삼성과 LG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도 HB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는 삼성의 폴더블폰 관련주로 또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완성 또 기업들보다 아랫단에 소부장주들이 많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애플 폴더블 아이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또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서 폴더블 핸드폰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사실 뭐 오랜 기간 동안 좀 지적이 네.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은 시장에서 충분히 분석이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애플과 LG 디스플레이가 한 2017년도쯤이었을 겁니다. 이 파트너십 보고서가 좀 공개가 되면서 아이폰에서 폴더블을 만들기 위해서 애플이 폴더블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조건을 부합하는 액정 패널들 지속해서 찾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주름이 잘 보이지 않는 액정 필름이 이제 애플에서 찾고 있는 그런 이제 액정 패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는 기술 발전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폴더블 액정 제조사로 삼성이라든가 LG가 거론되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애플이 원하고 있는 이 기준치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기준치, 액정 패널을 부합하는 기준치 이런 제품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2년 정도 뒤에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좀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직까지 시제품도 없고 샘플도 좀 없다라는 점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의 시제품이 당장 나올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폴더블폰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랑 좀 계속 비교를 당하고 있는 것들은 힌지랑 액정. 액정은 좀 뭐 기술력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해도 힌지에 대한 기술력이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면서 완성도에
계속 비교를 당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핵심 업종들 같은 경우에서는 디스플레이 쪽도 되겠지만 힌지 업종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기술력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입장벽이 좀 높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들은 쉽사리 변경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파인테크닉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폴더블폰의 디스플레이 모듈용 내장 힌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뭐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거래정지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추후에는 풀리는 것들이니까 뭐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H바텍이 있습니다. 폴더블폰의 외장 힌지 생산 업체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여기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전공정 자동 광학 검사 장비에 90%가 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관련 종목으로도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유럽에서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요인들은 계속 모멘텀들로 계속 반영되게 할 거니까 계속 앞으로도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노란톡방에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폴더블폰 관련주들은 뭐 삼성, 애플 할 것 없이 다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슈는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그래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힌지 관련주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오늘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상승 탄력이 두드러졌던 섹터들을 점검을 해봤는데 전문가님이 제시해주신 분석과 전략들 잘 활용해 보셔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오늘의 종목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를 통해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 신청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열정 키워드를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야 더 채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열정 꼭 적어서 궁금한 점들 많이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노란톡 들어와 계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영어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707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열정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접수 방법 안내를 해드리자면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 꼭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야 채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뒷자리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흥구석유이고요. 매수가가 8,050원에 비중 15%,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앞서도 유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감산 소식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흥구석유가 어제도 상승을 했고 오늘도 장중에 23%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7,4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오늘 거의 가까이 다가갔었습니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스 상승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사실 이 기업은 정유를 해서 이 재고에 대한 미리 사놓은 이 재고에 대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런 제품들 석유류 제품들을
사와서 파는 도소매 업체라는 것들 때문에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유가가 상승을 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상승에 대한 영업이익의 증가세는 다소 미미하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재무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아쉽게 나오긴 했거든요. 영업이익이 1분기에는 6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2분기에는 한 마이너스 3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대신 이제 당기순이익은 1억 원으로 흑자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달리 유가가 상승을 하고 뭐 그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을 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받침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이 테마적인 부분들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이슈들이 뭐 악재가 나왔다, 유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실적에 반영이 되진 않겠지만 피해주다라고 해가지고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에 대한 변동성 잘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네.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 유가 에너지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천연가스를 제외하고 원유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원금을 확보하는 전략들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위에서 지금 차익실현 매물들이 같이 나와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여기 7,000원 구간이 지지 구간이자 저항 구간이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 지지 구간들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7,000원 구간을 꼭 지지를 받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여기까지 이탈하지 않고 강세 흐름들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원금에서 약수익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팅 흐름들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들이니까 슈팅 흐름들이 나와주면 약간 원금 확보 그리고 약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먼저 우선시 하시고 만약에 이 7,0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거래량들을 동반해서 다시 조정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원금을 확보를 하는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유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정기를 하는 쪽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7,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 매수가나 약수익권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0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정, 대한전선 2,500원에 비중 60%입니다. 앞으로 전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도원님 화이팅 너무 고우세요. 닥터스탁 화이팅 이렇게 또 화이팅 있는 문자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한전선, 이 전선이나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전선은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상승폭을 거의 모두 반납을 했는데요. 오늘 1,705원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하신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2,500원대의 주가를 형성을 했던 게 지난 네. 2021년 이후에 2022년 이후에 중반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수에 하셨던 기간들이 좀 길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을 해봤을 때 아마 최고가 강세 흐름들을 좀 이어갔을 때 매수를 하셔서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을 때 이 유상증자를 좀 참여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셨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비중이 60%라고 하시니까 매우 높으신 편이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차트 흐름들을 좀 보면은 우리가 계속 이제 수주에 대한 증가 그런 흐름들이 계속 보고서에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들이고 초고압 케이블, 원전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흐름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는 구리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조이트벤처를 설립을 하면서 중동 쪽, 네옴시티 이런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주는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고 그 수주는 이어갈 겁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지 않고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에 대한 약세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바닥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닥권을 좀 잡아드리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1,600원을 수주는 많기 때문에 1,600원을 이탈할 것 같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구간에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들도 있겠지만 이 1,800원대까지
당분간은 2,800원까지 이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주가 등락을 좀 거칠 것 같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구리 가격들이 뭐 어디까지나 빠지진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들도 추후에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들 뭐 그런 것들이 되면서 수주를 계속 받는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또 정상화 흐름들도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기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서 하반기까지는 좀 여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평균 단가가 한 2,500원 수준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냥 연말까지 계속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원금이 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절반 이상 정도는 좀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은 원금이 왔다가 절반 덜어내시고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덜어냈던 것들을 소폭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계속 꾸준히 낮춰가는 그런 전략이 장기적인 전략으로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을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계속 분석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주가가 보합권에서 횡보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네옴시티나 원전 수주 관련해서 이슈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하니까요. 연말까지 좀 가져가 보시고 매수가 왔을 때는 절반 정도 비중을 대폭 줄이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열정의 주식 닥터 이정렬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주식 매매 비법을 직접 전수받을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셔서 그리고 참여코드 70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접수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실 때도 꼭 열정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81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로템 매수가가 33,000원이고요. 비중 15% 들고 가도 될까요?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리고 장기 보유도 가능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로템 또 이 방산주에도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제 최근에 폴란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외 수주가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말에 32,85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살짝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 보유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좀 어디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폴란드의 수출을 좀 진행을 하면서 네. 우리 방산 산업들의 성장들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수주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고민을 좀 해보면은 폴란드 같은 경우는 무기체계가 옛 소련제 무기체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학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봤을 때 바로 앞마당에서 지리학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러시아랑 면적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남의 얘기처럼 이제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 위협을 당하면 폴란드가 러시아에 위협을 당하게 되면 소련제이기 때문에 부품 조달하는 게 상대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제 서방 체제에 있는 무기 체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국내 방산을 택했던 것들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방산의 유럽 진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폴란드의 또 이 무기 체계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은 상대적으로 소련제 무기 체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방산에 러브콜을 계속 보낸다라고 하면은 수주도 계속 앞으로 계속 꾸준히 들어올 수 있고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산 강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뭐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가는 뭐 당분간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좀 이제 리스크를 대응을 관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전 주가를 돌파를 하면서 강세 흐름들이 꽤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이 15%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저는 28,000원대라고 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28,000원대가 지금 20일선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20일선에서 조정을 받는다. 21선에서 반등이 바로 나와주는지, 여기 이분한테 반등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그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이 15%시잖아요. 16,000원, 그리고 24,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작정 비중을 확대를 시키다기 보다는요, 주가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단 구간의 반등 위치를 확인하시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들.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가 낮춰지고 그 평균 단가에서 또 돌파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조급하지 않게 대응을 잡아가시는 게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이 방산주들 전망은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또 주가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21선에서 반등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탈을 하게 되면 더 내려와서 다음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는지 이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비중 확대나 축소하는 전략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2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는 56만 5천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아니면 꼭 누르고 있어 봐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성 SDI가 좀 흐름이 좀 답답하셔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종목을 갈아타야 하는지. 일단 오늘은 56만원에서 마감을 해서 시청자님 매수가랑 큰 차이가 없는데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종목을 좀 바꿔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당장 단기적인 전략들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2차전지 배터리 네.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매수가가 뭐 근사치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들인데 사실 삼성 SDI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당히 좋아하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에 대한 차이가 다소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 SDI가 이전에 주가 강세 흐름들을 보였을 때는 2차전지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점유율 2위 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는 배터리 점유율이 4.9% 정도로 소폭 내려온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들은 2차전지 산업이라는 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캐파 자체가 커지는 부분들, 캐파가 커지고 시장 자체가 규모가 커진다라는 것들은 점유율을 유지만 하더라도 이익이,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의 뭐 실적이 영업이익이 뭐 줄어든다 뭐 그렇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종목 교체를 안 하신다라고 하시면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미국 공장의 증설, 원통형 배터리의 그런 추락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점유율이 좀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원통형 배터리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요. 미국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고 더군다나 2차전지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성장 사이클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캐파 자체가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매출 자체를 좀 견고할 거로 보여집니다. 뭐 주춤할 거로 보여지진 않는데 성장세는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금액은 커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삼성 SDI가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이 지금 이제 매수가가 이렇게 차이가 크게 안 나시기 네.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보시고 그래도 약수익은 내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유 가능한 종목이라는 설명을 제시해드렸는데요. 미국 증설이나 원통형 배터리 출시 이 모멘텀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살짝 좀 손실이시기 때문에 약수익권까지는 좀 기다려봤다가 그 다음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보내주시고 보내주실 때 열정 키워드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의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바로 QR코드 있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신 다음에 참여코드 7077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열정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 종목 상담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텍. 네, 이렌텍이라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이렌텍이고요. 매수가는 네, 매수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733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15,200원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 좀 급락이 있었어요. 오늘은 1%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이렌텍 같은 경우에서는 저도 계속 주가가 왜 하락했을까 계속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딱히 뭐 다른 하락 요인들은 없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것들 때문에 좀 답답하시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살펴보자라고 하면요. 배터리팩 공급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 공구부터 노트북 그리고 우리 가전 부품이라든가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의 배터리팩을 공급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자체의 전망치는 나쁘진 않은 상황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들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8월부터 로봇용 배터리팩 양산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진출 기대감들도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유럽, 호주 이런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가정용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LG하고 같이 함께 사업 부분들을 같이 공략을 하겠다라고 얘기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증망이라는 것들은 지금 가시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들 이 기업에 대한 외형 성장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340억 원 정도를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이번 연도 추정치가 1000억 원대입니다. 1000억 원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고 추정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서 300억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조정을 받아도 대응을 잡아가는 게 합리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도 동반이 됐습니다.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오늘은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략적으로 가장 정말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가격대로 잡아들이면은 지지구간이 14,000원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자, 지지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탈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세를 좀 보여주는지를 일단 입체적으로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대응을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흐름들을 좀 보면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주가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면서 판단을 좀 해보자. 안타깝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른텍에 대한 전략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상담받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 내일도 종목 상담 시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정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꼭 받고 싶은 분들은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보내실 때 꼭 열정 두 글자를 보내주셔야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 내일 또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에 또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이정렬 전문가님의 수급 분석을 통한 시장 주도주 매매 비법 전수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바로 확인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네. 첫 번째 종목,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차, 플라스틱, 폼, 전문업체로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자동차 부품주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실적 대비 PER이 불과 20배 정도 수준, 좀 살짝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서 정부에서 이런 플라스틱, 재활용 플라스틱 10분의 산업 육성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뭐 재활용이 좀 어려운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 열 분해를 하고 이 나프타를 추출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부품으로도 다시 활용되는 그런 산업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졌던 겁니다. 2차전지 배터리라든가 이런 이제 2차전지 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재활용 플라스틱, 뭐 배터리의 재활용 산업들 그런 것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롱 플라스틱도 매출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니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 충분히 가격대가 매수 가능한 가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를 전략적인 가격들 잡아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뭐 11,000원 부근들에서 12,000원 부근에서 접근이 좀 가능할 수 있겠고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은 1차 13,000원 구간에서 2차 14,000원 부근까지도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500원 수준으로 손절가를 상대적으로 짧게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2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임이 거의 없었는데요. 저평가 매력 강조해 주시면서 1차 목표가 13,000원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있다고 하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코윈테크라는 기업입니다. 네. 코윈테크는 일단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석유화학, 헬스케어 이런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2차전지 산업에서 전공정 단계인 풀 자동화에 성공을 해서 매출 성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높은 에너지 밀도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양극재 산업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지금 이번에 10월에 자회사인 2차전지 솔루션 기업 탑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난 1일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들도 들려주면서 자회사 탑 머티리얼의 상장 기대감들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탑 머티리얼은 2차전지 원재료 비중이 76% 정도로 차지를 하는 고성능 전극을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들로 반영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2,157억 원에서 2,400억 원 수준으로 결정이 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상장 모멘텀들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 자동화 공정 매출의 큰 폭의 성장 이런 것들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26,000원 그리고 28,000원 수준으로 매수가를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3만원, 2차 네. 32,0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수준으로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다음 공략주는 코인테크였는데요. 2차전지 쪽에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또 자회사 상장 모멘텀도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서 1차 목표가 3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도 함께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략주 두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종목 상황 열심히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내일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매일 오후 5시 시작되는 이데일리 TV의 유튜브 라이브 오늘장 내일장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유리나 아나운서와 이데일리 온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심종섭 전문가와 함께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알찬 이야기 또 진행을 해본다고 하니까 잠시 후 10분 뒤에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우리 이정결 전문가님과 함께 또 좋은 내용들 함께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